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미 리조한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부자 되는 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되죠? 자, 부자 되는 법은 경제적으로도 많고 뭐 사회적으로도 많고 하여튼 경험적으로도 많고 부자 되는 법은 각계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사주나 점성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인간이 모두 다 우주의 운명을 타고난 별자리라고 보면서 자, 거기에 각자 별자리별로 어떤 운명을 타고났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그 별자리들이 자, 돈을 잘 벌고 잘 저축하고 거기에 잘 늙어갈 수 있는가 를 제가 별자리별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신의 별자리를 잘 확인해야 되겠죠. 자, 별자리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 태양이 있는 곳이 나의 별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옛날부터 이어져 온 태양의 별자리고 또 하나는 동쪽 지평선에 내가 태어날 때 동쪽 지평선에 어떤 별자리가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또 하나의 별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에게는 중요성을 상징하는 태양이 있는 장조성을 상징하는 태양궁과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날 때 일궁을 상징하는 별자리가 자신의 궁이 됩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요렇게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타로 뉴스에다가 생년월일이 이러한데요. 선생님, 저 별자리는 뭐고 제 1궁의 별자리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어쨌든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별자리별로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되느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자, 태생적으로 어떤 별자리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을까요? 자, 별자리 중에서 가장 금전과 관련이 깊은 별자리는 사실은 가장 깊은 별자리는 황소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황소자리들이, 우리가 보면,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현실적이다. 조금 거기에다가 좋게 얘기하면 돈에 대해서 버는 능력과 그리고 거기에 저축하는 능력과 돈의 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들이다. 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돈과 굉장히 관련 깊은 별자리가 황소자리가 되고 두 번째로는 돈과 또 조금 관련 깊은 별자리가 계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계자리 사람들은 돈의 없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돈을 모으고 그리고 단단히 하고 오랜 동안 돈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별자리가 또한 계자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의 별자리는 처녀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처녀자리는 어떠하냐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리고 좀 봉사적이고 오랜 동안 일을 하면서 모아서 어떤 금전적인 부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 자, 그렇게 세 별자리로 우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황소자리, 계자리, 처녀자리 사람들이 금전에 대해서 남몰래 어쩌면은 조금씩 저축해서 야금야금 저축을 해서 나중에 건물 샀대. 자, 요렇게 할 확률이 높은 별자리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어쨌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건물을 산다든지 땅에 투자한다든지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돈을 잘 지킬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 별자리별 부자 되는 법에서 자, 그러면 별자리들 별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양자리 같은 경우에는 양자리 분들 어떨 것 같아요? 양자리 분들은 우선은 돈에 대해서 겁이 없습니다.
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액티브하고 도전적이고, 자, 그리고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고수익, 그리고 고투자, 이런 거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에 치면은 비트코인 이런 거 좀 오른다 이런 거에 혹해서 투자한다. 그리고 어디 땅이 다 같이 뭐 얼마 투자하면 얼마 오른다더라 이러면서 또 투자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양자리 사람들은 약간은 또 하여튼 그런 경향성이 고투자의 도전적인 거에 약간 매력을 느끼면서 그쪽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그런 정보들을, 양자리들은 조금 성급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험하지 않게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정확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조금 도전적이고 활동적으로 좀 투자하는 타입이다. 자,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도 양자리 사람들은 어떤 거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의 돈을 빌려서 빚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끝까지 그 빚을 또한 갚아냅니다. 자기 걸 가지고 갚아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궁극으로는 안정적인 투자에도, 자꾸 실수하다가 보면 안정적인 투자에도, 잘 하면서 나중에 실리적인 어떤 수익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자리들은 고수익, 고위험의 어떤 투자에 젊은 날에는 막 투자를 하다가 거기에서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이 들어서는 안정적인 투자에서 굉장히 잘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양자리들은 또 어떠냐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잘 받거든요. 그래서 양자리들이 스트레스를 푸는데 돈을 좀 가소비할 경향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돈을 좀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어쨌든 양자리들은 조금 위험한 투자에 요주해서 관리를 잘 하자. 자, 그게 부자 되는 법 원칙에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는 그러면 어떠냐. 자, 황소자리들은 타고난 재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자, 그대로 가면 되시는데, 그럼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면 좋으냐. 자, 우리 황소자리 분들은 굉장히 심미적이고, 그리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시거든요. 그럼 어디 투자하면 좋을까요? 미술품, 그런 거 있죠. 자, 그리고 오래된 골동품, 이런 거, 그런 거에 우리 황소자리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도 많고, 자, 그래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궁극으로 황소자리 사람들은 뭡니까? 자, 소죠. 소. 자, 소니까 궁극으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요? 땅입니다. 땅. 땅에 투자하게 되면 우리 황소자리 사람들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젊은 날에 재정 전문가로서 뭔가 미술품 아니면은 뭐 그것도 좀 있어야 하긴 하는데, 미술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야금야금 저축을 했으라든지 해가지고 돈을 잘 모은 다음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궁극으로 부자 될 때는 어떤 거에? 자, 땅에 관심을 가지면 좋다. 또한 그러면 만족스러워 아마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황소자리는 부동산을 겨냥해서 하게 되면 부자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는, 저도 쌍둥이 자리이기도 한데, 자, 기질적으로, 선천적으로 있잖아요. 돈에 큰 가치를 두지는 않습니다. 자, 언제든지 우리 쌍둥이 자리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쌍둥이 자리들은 직업에 기천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나는 붕어빵을 구워서 팔 수도 있고, 그리고 박사가 돼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어디에 가면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자 돈을 벌 수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타입들이
그리고 쌍둥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 분들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거기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글을 쓴다든지 뭐 아니면은 사진을 찍는다든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관계에 대한 어떤 업종에서 꾸준히 자신의 어떤 것을 쌓게 된다면 쌓게 된다면 나중에 아마 큰 자신의 어떤 지적 가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글 많이 쓰자. 자 그 다음에 책 내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양한 인생 경험을 하자.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어쩌면은 또 큰 부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마법사를 상징하죠. 자 그래서 다양한 업종에서 다양하게 돈을 벌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쌍둥이 자리 사람들이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쌍둥이 자리 분들의 부자 되는 법은 출판하자. 내 경험을 글로 쓰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돈으로 만들자. 요게 부자 되는 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개자리 사람들은 어떠냐면 개자리는 우리가 보게 되면 개자리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어떠냐면 가정의 별자리거든요. 그래서 개자리는 궁극으로 보게 되면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냐면 거지 될까 하는 생각. 내가 돈이 없어서 나중에 위험해지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궁핍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들이 가장 강한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하고 그리고 개자리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개자리 사람들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또 어디에 숨겨놨어요. 그래서 항상 모으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개자리 분들은 자 방석 밑에 숨겨 놨든지 냉장고 안에 숨겨 놓든지 자 그다음에 농 안에 숨겨 놓든지 자 그랬겠죠. 자 그래서 개자리 분들은 약간 돈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자 습관적으로 돈을 모아 놓죠. 자 그다음에 또 개자리 분들이 달을 상징하기 때문에 뭘 좋아하냐면 유달리 여행을 좋아합니다.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에 돈을 쓰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행 경비를 지출해 갈 가능성이 크다. 근데 개자리 분들은 여행 경비에 지출하는 거는 아끼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 훨씬 에너지가 충전되면서 더욱더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각이라든지 에너지를 갖추게 되기 때문에 자 여행을 많이 하세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개자리 분들은 착실하게 모으셔야 돼요. 뭔가 고위험, 고부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 그거 하면 하는 순간부터 걱정이야 그냥. 자 걱정이기 때문에 착실하게 저축하고 모아서 나중에 뭐 하면 된다. 땅하고 건물 사면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부자 됩니다. 자 그래서 투자는 안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순간 개자리들은 걱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개자리들의 부자 되는 법은 뭐다? 자 안정적으로 하자. 차곡차곡 모아서 그리고 목돈이 마련되면 땅이나 건물이나 자 투자와 안정적으로 하자. 자 그러면 그 부귀의 에너지를 불러오는 거는 여행하자. 자 그러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 자리는 이 사자 자리가 사실은 제일 문제입니다. 사자 자리가 잘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자, 사자는 백수의 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자는 잘 삽니다. 살아요. 부모님이 잘 살든지, 자기가 잘, 어떤 환경 속에서 잘 살아온 환경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왕을 유지하려 하면 그 안에 공고 있다. 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자신의 가오, 자신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 자, 겉은 멀쩡한데, 자, 속은 어쩌면은 썩고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는 이미지를 소중하게 하기 때문에 없어도 일단 쓰고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재테크도 차곡차곡 모으기보다는 한 방을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자자리 분들은 어쩌면은 정말로 돈 없이 살아갈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별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높은 별자리이긴 하나 사자고 백수의 왕이기 때문에 왕은 절대 끝간데까지는 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자자리 분들의 부자 되는 법은 뭘까요? 자, 가오를 좀 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남들 앞에 보이는 것 그리고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자, 내 내실에 치중하게 되면 조금 내 내실에 치중하게 되면 굉장히 부자가 빨리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남들에게 보여주는 가오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나를 내려놓자 하면 훨씬 부자가 빨리 될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별자리인 처녀자리. 자, 그래서 처녀자리는 또 사자자리하고 또 완전히 틀립니다. 자, 처녀자리는 세심한 재정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처녀자리 분들은 안전을 원칙을 위주로 해서 세세하게 분석한 다음에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서 소비를 하고 자, 그리고 낭비나 무절제한 소비는 체질적으로 싫어하고 재테크에도 확실해야만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처녀자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녀자리 분들의 촉대로 하시면 돼요. 그대의 촉대로 하시면 되고 그대들의 생각이 드는 대로 내 습성대로 이렇게 분석해서 하시면 되는데 그게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에 굉장히 유발점이 돼요. 건강을 해치는 조건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이 재테크나 여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서 그쪽으로 계속 에너지를 치중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나 부자 되는 법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중요한 거는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처녀자리들은 적당한 선에서 재테크 자, 그리고 그러니까 재테크를 너무 그 재테크를 80%가 내 돈에 대해서 재테크라든지 돈에 대해서 가치를 두게 되면 80% 두게 되면 스트레스가 80%예요. 그거를 해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배분을 너무나 부자 되는 거나 재테크를 해서 돈을 많이 모으겠다는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면 그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녀자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자, 눈높이를 조금 낮게 설정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눈높이를 낮게 설정해서 이 정도까지만 내가 부를 이루겠다 하면 우리 처녀자리들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대들의 능력이 굉장히 돈을 모으는 데는 재테크를 하는 데는 굉장히 촉이 좋고 잘 발달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촉대로 하자. 근데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운 것은 건강을 해친다라가 부자 되는 법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부자 되는 법 1탄입니다. 1탄에 별자리에서 양자리에서 처녀자리까지 부자 되는 법을 우선은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우리 별자리들은 그 별자리로 온 임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가 너무나 뭔가 좋은 것에 아니면은 돈에 집착하는 모습은 정말로 그 인생이 쌍둥이 자리답게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쌍둥이 자리들은 어린 아이 같이 뭔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통통 튀듯이 자 그렇게 살아주는 것이 그 인생의 별들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별들 여러분들 어쨌든 자신이 어떤 별로서 잘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시고 자 어떻게 해서 부자 될까를 잘 궁리하셔서 우리 모두 자 부자가 돼서 잘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